희심, 전심, 유심, 방심.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얼식 개조에 이어서 한국통신사는 지원하지 않는 이심을 직접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베트남에서 축구한다고 지금 난리라서 일단 들어가서 조용하게 설명해볼게요. 내 가방을 벌써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데 입구를 막아놨네? 자, 그럼 간단히 유심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한국에서 많이 말하는 유심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심카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유심의 약자는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즉 가입자 식별 카드입니다. 한국은 WCDMA를 도입하면서 그때부터 유심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초기의 반응은 꽤 좋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왜냐면 기존 폰들은 번호를 바꾸거나 이동을 하려면 무조건 대리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유심이 나오고부터 뭐 심카드만 이제 기계마다 바꾸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에 있어서 좋았어요. 다만 아직까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해외는 유심값이 굉장히 저렴한데 한국은 굉장히 비싸요. 이거는 아직까지 노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심에서 이심으로 점점 더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심은 인베디드 심인데 기기 속에 유심이 탑재가 미리 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전자심인 것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이심이라는 게 익숙치가 않아요. 왜냐? 국내에서는 아직 아이폰을 제외한다면 이심을 지원하는 기기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죠. 근데 또 이상한 건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는 이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심은 아이폰 XS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더 유명해졌고 이심의 장점은 구입할 때 굳이 뭐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 않아도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바로 사서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이폰의 경우 이심과 물리심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듀얼심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아직까지 이심을 지원하는 통신사가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애플 홈페이지에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심을 직접 구입해 보겠습니다. 이건 나라마다 사업자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구입할 곳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통신사 홈페이지나 앱 여러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알뜰폰처럼 판매하는 에어알로를 통해 구입해 보겠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갈 것이기 때문에 베트남을 선택하고 베트남은 지금 두 개의 이심이 판매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세한 사항인데 추가 정보를 눌러보면 이건 데이터 무제한이지만 2기가 사용 후 속도 제한이 걸리고 오른쪽은 전화나 문자는 불가능하지만 속도 제한이 없는 4기가 데이터 유심이에요. 어차피 KT 유심으로 전화나 문자를 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속도 제한이 없는 4기가 데이터로 결제했습니다. 21km 정도? 이제 현지에 도착했으니까 개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구입한 유심을 QR코드로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혼자 여행 오면 혼자서 찍을 수가 없네. 제가 지금 구입한 페이지에서 여기 보면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QR코드를 다시 받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수동을 클릭해서 이 정보로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찍으면 아이폰에 추가할 준비가 되었다고 해요. 여기서 계속을 누르면 셀룰러 요금제 추가. 오! 바로 나왔어요. 제가 한국에서 쓰던 번호는 지금 메인으로 나와있고 새로운 요금제는 보조라고 떠있어요. 근데 저는 이 유심을 데이터용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셀룰러 데이터 이렇게 선택을 하고 레이블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데이터용으로 설정을 하고 기본회선은 저는 한국에 있는 전화랑 문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메인을 이제 기본회선으로 사용하고 아이메시지도 기본, 그리고 셀룰러 데이터는 제가 새로 구입한 이심에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위에 오, 이 핸드폰에 물리심은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심이 추가되어서 총 두 개의 유심이 등록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메인 비에텔이 제가 KT에서 사용하던 게 로밍으로 넘어온 거고 또 위에 있는 셀 비에텔은 이게 이심으로 개통한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셀룰러 데이터를 어떤 유심으로 쓸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기본 음성 회선을 메인으로 쓸 것이냐 셀룰러 데이터로 쓸 것이냐. 셀룰러 데이터는 얘가 베트남에 있는 알뜰폰 형식으로 개통된 거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히 APN을 설정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와이파이를 끊었을 때 자, 오! 지금 셀룰러에 LTE가 잡혔고 오!
지금 네이버까지 굉장히 빠르게 뜨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여행을 오면 요즘은 이제 포켓 와이파이, 현지 유심 이 두 가지에서 많이 고민을 해요. 저도 이 두 가지를 사용해보니까 서로서로 장단점이 있었는데, 일단 포켓 와이파이의 장점이라면 저렴한 요금으로 여러 사람이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서 여행을 가면 포켓 와이파이가 제일 저렴해요. 게다가 한국 유심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로밍을 하면 전화나 문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켓 와이파이의 단점이라면 핫스팟처럼 한 개의 회선을 이제 와이파이처럼 뿌려줘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 가끔 해외에 뭐 그랩과 같은 현지 번호를 인증해야 될 때 그때 좀 불편한 점. 항상 기기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점. 그리고 또 핸드폰과 마찬가지로 포켓 와이파이도 항상 충전을 해야 하고, 가끔 이제 친구랑 여행을 가면 이제 포켓 와이파이를 든 친구와 이제 다른 친구와 이제 서로 떨어졌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에 비해 현지 심의 장점이라면 뭐 한국에서 이제 유심을 구입해서 쓰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한국에서 핸드폰을 쓰는 것처럼 굉장히 쾌적하게 쓸 수 있어요. 게다가 포켓 와이파이의 단점이 사실 거의 다 장점이에요. 그리고 현지 심의 단점이라면 내가 한국에서 쓰던 유심을 빼고 새로운 현지 심을 끼워야 하기 때문에 한국 번호로 뭐 전화나 문자 이런 건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로밍도 한번 해봤는데 로밍은 하루에 11,000원인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또 데이터 이제 용량이 300메가가 제한도 되어 있고 속도 제한도 걸리면 답답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리고 3일간 이심과 물리심을 함께 사용해 보니까 너무 편했어요. 항상 안테나는 두 개의 유심이 떠 있어서 한 개의 폰으로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통신사가 같으면 캐리어는 하나만 나오지만 다르면 따로 나오더라고요. 나머지 큰 차이점은 없었는데 제일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하나를 활성화하면 하나는 죽이는 방식이라 안심되고 현재 데이터 사용량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 때, 문자를 보낼 때 번호를 선택할 수 있고 통화 목록도 구분되어서 나와요. 단 문자는 구분되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단점이라면 하나가 통화 중이라면 다른 하나는 잠시 정지된다는 것, 또 다 쓰고 나서는 제거를 누르면 쉽게 이심을 버리는 게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단점입니다. 이렇게 베트남에 가서 이심을 직접 사용해 봤는데, 저는 원래 포켓 와이파이보다 현지 유심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았어요. 특히 아이폰 XS 이후 모델이라면 유심, 이심, 듀얼 심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가시는 분들은 현지 심이나 포켓 와이파이도 좋지만 이심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와, 이거 진짜 편한데?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저도 직접 써보니까 듣던 것과는 달리 편리함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앞으로 출시될 갤럭시도 eSIM이나 듀얼SIM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한국 통신사, 해외 통신사들도 점점 더 eSIM의 지원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IT 강국이라 불린 한국에서 아직까지 eSIM을 지원하지 않다니. 와, 이거 진짜 편한데요? eSIM? eSIM기가?